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녁 늦게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려고 오셨는데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튼 계신 분들이 이제 왜냐면은 사업 진행 속도가 지금 뭐 준비를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 준비위원 단계에 있고 추진 단계에 있고 조합 단계에 있고 뭐 굉장히 이게 그 유사하신 분이 아니고 막 다양한 분이 다와 계셔서 이 강의하기가 사실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어디를 기준을 두고 강의를 해야 될까? 이렇게 참 부담스러운데 그냥 큰 틀로 제가 진행하실 테고 혹시 여러분이 속한 그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서 나중에 질문하실 게 있으면 그때 질문하면 제가 답변하는 걸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가 어딘지 아세요? 이게 금년 8월 달에 준공한 그 원베일리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반포에? 억수로 비싼 아파트. 예. 이게 2017년도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금년 8월에 준공을 한 제가 설계한 아파트입니다. 예. 아마 바로 그 옆에 그 우리나라 또 제일 비싼 아파트 아리팍 한거 들어보셨나요? 아리팍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아리팍 아파트는 2013년에 허가를 받아서 2016년에 준공을 받았어요. 그게 아마 지금까지 제일 비싸죠. 평당 지금 한 1억 3천 한다든가. 예, 지금 제일 하여튼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준공을 한 아파트인데 금년 8월 말에 뭐 한번 가보시면 그냥 그 담장이 없거든요. 담장이 없어요. 그냥 가서 쑥 한번 둘러보시고 건물 안까지는 못 들어갈 거고 뭐그 조경하는 거나 그 아파트 배치한 거나 디자인한 건 한번 보시면 이제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아까 뭐 이야기한 것처럼 공무원 제가 31년 했어요. 공무원 31년 하고 2009년도에 나와갖고 15년 동안 지금 제가 우리 회사 대표는 아니고 CEO 있고 저는 이제 초빙 CEO로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들 설계사무소 한 500명 됩니다. 적은 회사는 아니고요. 뭐 지금 18년 된 회사네요. 제가 15년 됐으니까 18년 된 회사네. 회사는 오래되진 않았죠, 그죠? 18년도 오래되긴 오래됐다. 지금 아파트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회사예요. 약 65%를 아파트 설계하는 회사예요. 한 28만 호를 설계했으니까 28만 호 같으면은 세종시가 5만, 위례 신도시가 지금 5만 호를 지금 목표로 했는데 아니 5만 호를 설계를 안 했거든. 위례가 지금 전국이 28만 호를 했으니까 신도시 몇 개인가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는 다양한 아파트도 해보고 뭐저 일반 그 조금 그 LH 아파트, SH 아파트 또 일반 민간 기업 아파트 이런 게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저는 나와서 대부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인데 지금 재건축 위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획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뭐 재건축 이해인데 재개발하고 똑같습니다. 약간의 차이, 안전진단은 그런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재개발과 똑같기 때문에 재개발하시든 재건축하시든 그 절차에 관해서 한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불좀 꺼보면 안 될까? 요 불이 어떻게 되나? 앞에만 좀 꺼볼래요? 우리 지금 좀 화면이 흐릿하죠? 눈이 좀 아플 거예요. 오케이. 요 정도면 됐습니까? 오케이. 정비사업 절차 독하는 건데 굉장히 많죠, 그죠? 안전진단, 재건축인 거는 뭐 재건축 아닌 거는 이제 안전진단 빼고 재개발은 이제 정비계획구역 지정 이제 요거부터 출발하는데 여기서까지 뭐 착공 및 준공 이전 고시까지 가는데 한요몇년 걸릴 것 같아요? 10년 걸리죠. 예. 아니, 그게 실제 그림이 몇개안 되는데, 요몇개안 되는 게, 제가 한개 건너가려고 하면은 뭐 1년, 2년 이렇게 걸립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절차, 이게 뭐냐면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 절차 하나하나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뭐 오늘 요거 뭐한 시간 반 강의 들어갖고 다 이해할 수는 없고
개념만 이해하시고 실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뭐 대의원이 되신다든지 이사가 된다든지 조합 임원이 되고 감사가 된다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하나의 재건 지금 우리 재개발 재건축 단지 규모가 얼마예요? 보통 뭐 앵간하면 요즘 이제 1조 정도 사업이 되잖아요. 1조 되는 사업에 조합장은 회사 대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가장 빨리 가장 좋게 해서 조합원들한테 주주들한테 이익을 많이 남겨주는 조합장이 되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 법이나 제도 절차 그거 모르면 산으로 갑니다. 물론 리더십도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리더십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대표는 모든 걸 다 장악할 줄 하게 되고 법도 다 알아야 돼. 근데 그걸 하나 삐끗해버리면 산으로 갔다가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대부분. 그래서 10년, 20년 가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제 뭐 의견이 또 갈리는 분들도 있고 또 참 저도 이제 재건축 제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 아리팍 제일 먼저 했고요. 2013년에 해서 그 재건축했고 두 번째 한 게 지금 원빌리그 이제 준공했고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옆에 반포 124라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일 지금 예 그죠? 현대가 하는 건데 그 2조 6천억 5,300세대 이게 지금 조금 이제 줄여서 5천 세대를 지금 설계 변경해서 지금 갔는데 그거 하고 있고 그 옆에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한신 그 2차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 4개 정도 지금 한 15년 동안 일을 프로젝트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거기만 하고 있어요. 사실은 딱 그 자리만. 거기에 동작 국립공원에서 반포대교 쪽 건너까지 딱 3km인데 12,000세대. 예, 12,000세대. 그리고 그걸 제가 10년 동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또 그거 말고 제가 이제 이런 강의도 하고 다른 데 자문도 하고 뭐 오만 것 다 하기 때문에 대충 조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대충 압니다. 요즘 뭐 어떤 걸 하냐면 조금 전에 제가 또 이제 강북구에서 그 정비 업체를 선정하는 그 심사를 지금 2시부터 5시 반까지 왜냐면 또 요 덜 끝났는데 강의를 6시 반에 했으니까 강북구 정치까지 택시 타고 오는데 뭐 거의 약 한 50분 걸리더라고요. 한 10분 전에 도착이 했는데 그거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절차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안전진단부터 관리처분인가 착공까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 아 이런 우리도 이제 앞으로 추진할 때는 고민해야 되겠다.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하고 재건축 사업 두 개 구분되는데 요거는 공동주택 헐고 새로 짓는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헐고 새로 짓는 거. 옛날에는 단독주택도 재건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없애버렸어요. 재개발로 다 갖고. 그러니까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밀집지대 단독주택 이게 이제 이게 도로도 열악하고 이렇게 어려운 데는 요거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프라는 양호하고 노후 불량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허목을 짓는 거.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을 일반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없으니까 그건 안전진단 제도가 없이 일정한 노후 기준만 맞으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신청하면 구역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재건축은 공동주택이니까 무조건 못 헐고 안전진단에서 헐어도 된다. 재건축해도 된다 하는 걸만 하기 때문에 그 차이만 있고 나머지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건축 지정 요건은 만 이상이고 200세대 이상이고 뭐 이런 거예요. 세계동의 아파트 연립단계에서 전체 3분의 2 동의 안전진단 D등급 또는 뭐 E등급을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뭐 D등급, E등급 받는 거 이게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을 막 강화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구조 안전 분야를 기준을 막 대폭 강화하면은, 재건축이 불가능하죠. 네. 옛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까지는 조금 풀어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오는 시절부터 규제를 강화해서 재건축을 거의 묶고 버렸죠.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단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개 단지만 그때 재건축 안전신도 통과했고 나머지는 한 개도 못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기준이 풀려갖고 금년 초에 2월달인가 기준이 풀려서 지금 이제 목동 일부하고 목동은 옛날에 그래도 안전진단 통과한 게 많았고 지금 이제 노원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콘크리트 30mm 이상 경과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는 20mm 이상 경과되는데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은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 신청을 하면 근데 비용은 누가 대야 되나? 주민들이 대야 된다. 이건 지금 내가 내집 재건축하니까 내가 돈을 내가 대야 되지. 주민이 돈을 내고 그다음에 예치를 하면 구청장님이 이제 구청장에서 안전진단기관을 뽑아요. 이제 공모를 해서 뽑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 안전성 이게 이제 얻을 때는 30점, 지금 이제 30점인데 이게 옛날에 50점이 있거든요. 건축물 구조 안전에 50점 줘버리면 재건축하기도 못해. 옛날에 그 저게 우리가 지금 뭐죠? 농원에 가면 다그 주택공사가 집을 지었어요. 지금 LH 옛날에 그때 지었는데 못을 박아봐요. 벽에 못도 안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지어놨는데 안 들어가. 그럼 안전진단 50% 기준을 맞았으니까 그거 맞추려고 하면 재건축 하기도 안 되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주거 환경의 점수를 이게 이제 조금 낮췄고요. 그래서 구조 안전성 점수를 여기 50점에서 30점으로 가고 낮추고 요런 쪽에다가 주거 환경, 사실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사는 게.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주차. 그 다음에 그 노후 배관. 예, 이게 되면 이제 일단 뭐 청소, 그 다음에 단열, 소음 이런 게다 불편하잖아요. 어차피 재건축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재건축하면 100년 갑니다. 지금 하면 100년 간다니까. 이제 여러분 평생에 딱한 번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 한번 하는 거죠. 예, 잘. 그래서 이게 이제 점수가 있어요. 이제 45점. 재건축 허용하고 만약에 45점이 55점 되면 조금 재건축. 그러니까 이게 되는데 요즘은 조금 재건축은 안전진단 다시 한번 검토하게 하는데 모든 구청에서 그냥 다 해줘버려. 예, 송파구청도 지금 이게 이제 회밀에 아팠다고 이게 이제 D등급 나왔는데 다시 검토할 거냐 안할 거다. 구청장이 골치 아프니까 야, 그냥 재건축해. 이렇게 다싹 밀어주세요. 지금 분위기는 재건축해야 돼. 지금 분위기는 재건축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D등급 받으면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이 기본상을 확인하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경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 안전관리위원은 요게 다시 검토를 해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일반 구청장이 그냥 판단해서 요즘 해주고 있어 분위기가 그럼 이때 이제 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안전진단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출발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정비 구역. 정비를 하는 거니까. 이 용어들이 하도 복잡해서 어떻든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하든 정비 구역 지정을 해야 돼. 정비 구역 지정할 때 정비 구역을 지정하면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돼. 그럼 이 정비 계획은 누가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빠졌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예. 토지 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안전진단, 이건 재건축인데, 예. 하고, 정비계획 수립, 이 정비구역은 원래 정비계획은 누가 결정하는 구청장이 해야 돼, 원래는. 근데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이제 결정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구청장이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 정비구역 그냥, 야,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정비구역, 이제, 정비계획이 뒤에 쭉 나오는데, 뭐, 조사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적어도 용역 하려고 하면, 보통 한 4억에서 5억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서대문구청장님, 어디부터 1분 해줄까요? 예산은 제한돼 있는데. 그러니까 구청장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주민이 제한하도록 제도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한해야 돼. 우리 재건축 할래? 재개발 할래? 여러분이 제안해야 돼.
여러분이 이제 용역자를 선정하는 거죠. 그건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도시계획 업체, 엔지니어링 업체라고 했는데 뭐 설계 업체, 정비 업체는 조금 또 다르고 예, 이게 도시계획 업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여러분 선정해야 되는데 보통 그때가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이제 뭐 가칭 준비위원회 이게 법률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은 법에서 인정하는 법 인격인데 준비위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고 주민들 그 동의 받아갖고 정비계획 입안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원래는 지금 추진위원회부터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주민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해주는데 준비위원회는 그걸 못하는 상태에서 재건축하는 어떤 돈도 모아야 되지, 업체를 선정해야지, 주민 동의 받아야지. 이 제도를 좀 고쳐야 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제도를 좀 고쳐야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게 어떻든 준비위원회는 아무 법적인 권한이 없는 위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그 사람들이 다 역할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총대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오케이.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업체하고 건축기획을 하는 설계자를 선정하는데 이게 요 설계자는 건축설계자인데 이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할 때 설계자는 인정이 안 돼. 다음 추진위원회에서 저 사람 설계자를 인정 안 돼. 추진위원회 때 설계자를 건축설계자한테 뽑아야 되거든. 뽑는데 요 사람은 인정이 안 돼. 준비위원회 때 뽑은 사람. 근데 어쨌든 준비위원회도 하려고 하면 이런 단지가 있으면 단지를 봐야 되잖아. 어떻게 설계할 건지. 그래서 뭐 건축물을 어떻게 앉히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건물 배치는 어떻게 하고 차량 동선은 어떻게 하고 조경은 어떻게 하고 경관은 어떻게 하고 이걸 누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자. 대략적인 설계라는 설계자를 뽑고 그게 이제 도시계획 업체가 하청을 주기도 하고 같이 뽑기도 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면 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도시계획 업체한테 네가 뽑아갖고 네가 하청 주라 할 수 있고 아니야 네하고 그 설계업자하고 같이 돌아가나 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선정하면 돼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60%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입안이 제한. 입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주민이 원래는 구청장이 하는 건데 구청장이 안 하고 주민이 제안해야 돼. 그걸 입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도시계획 용어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십니다. 입안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구청장은 40일 이내에 이거를 입안 여부를 입안할 거야 안 할 거야. 입안이라고 하는 거는 계획을 수립 시작합니다 이러면 입안이란 말이 구청장이 하는 걸 주민은 입안을 제안하는 입안해 주세요 라고 제안하고 구청장은 40일 이내 아 이건 반려할 수도 있고 내용을 보니까 좀 미흡하니까 더 보완해오라 할 수도 있고 야 안 돼 아니면 해주겠다 지금부터 구청장 의견을 받아서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구청장이 그럼 구청장이 또 도시계획업체 뽑아가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아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주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안을 가지고 구청장은 관련 부서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 의견을 거쳐서 서울시로 보내. 요 관련 부서 이제 예를 가지고 총 우리가 이제 금폐율을 얼마, 용적률을 얼마, 조경 면적 얼마, 뭐 교통 차량 숫자는 몇 대, 뭐 그다음 차량 동선은 어디로 가고 도로도 넓혀야 되고 공원도 확보해야 되고 뭐 필요하면 학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이제 필요 다 정하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정해요? 도시계획업체가 이제 일단 제안해야 되잖아. 그 제안할 때 그 업체가 지 맘대로 할까? 주민들 의견 들어야 되잖아. 근데 주민들은 욕심이 많어. 최대한 야 많이 올리라 높이라 뭐 좀 이렇게 해라 근데 해줄 거 안 해줄 거? 안 해주죠. 그게 이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면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이제 주민들 요구하는 욕심이 너무 막 이만큼 욕심을 해요. 깎일 생각하고 깎일 생각 솔직히 이제 뭐 밑져야 본지니까 깎일 생각하고 이만큼 해서 올려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어떻게 하냐면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예요. 이거 몇 달 걸립니다. 몇 달. 관련 부서가 몇 개쯤 될까요? 지금 6개, 7개? 다섯 개? 조금 더 쓰셔야 되는데 12개, 10개? 보통 30개에서 60개 부서 됩니다. 왜냐면 관련 부서가 구청만 있는 게 아니고 시도 있고 뭐 다른 각에서 뭐 군부대도 있을 수도 있고 5만 대 다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부분에 하면 또 지하철도 가야 되고 뭐
5만 대 다 가야 되는데 그게 보통 30개에서 많을 때는 60개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걸 받은 공무원이 딱 받아갖고 그 다음날 당장 이렇게 답변해 줄까? 그럼 지 딸에 또 고민해야 되잖아, 그죠? 가서 뭐 현장도 들러보고 이 내용도 파악해보고 그럼 이제 도시계획 업체가 그 부서 다 찾아가면 설명해 줘야 돼. 네. 이제 설명하면 그래, 야 잘했다, 오케이 하는 부서가 50, 30개 중에서 몇 개 될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다니까. 그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자기 부서 입장에 볼 때는 이건 이렇게 고쳐줘라, 이렇게 고쳐줘라. 그럼 그거를 이제 뭐 설명하고 접수해서 보완해서 갔다 오는데 몇 달 걸려, 몇 달.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그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빠지죠. 다 빠져. 그게 막 일일이 찾아가 또 뭐 다 설명해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를 가야 돼. 의견 청취를 봐야 돼. 구의회, 이제 가야 되잖아. 그죠? 선문 구의회인데. 그럼 구의회는 금방 하루만에 해줄까? 이 구의회도 일정이 있어요. 의회에 이제 그 일정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한 달쯤 전에 부탁을 해야 돼. 그래야 그 구의회 일정에 맞춰서 비어서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서 받아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이 그걸 이제 뭐 여기 관련 부서 의견 다 수렴하고 지방 의견 청취하고 또 이제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공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의견 또 다른 내는 사람도 있고 다 받아갖고 이제 최종 서울시 올리기 전에 다 수정해서 정리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구청장이 최종 안을 만들어서 시에 올린다고. 여기서 시로 이제 딱 이송했는데 시에 가면 그냥 해줄까? 시에 가면 시도 이제 관련 부서가 있어, 그죠? 이제 지금은 이제 공동주택은 그 공동주택 지원과가 있고 재개발은 주거 그 저 재생과가 뭐 그걸 과가 있고 이제 과가 업무가 달라요. 그리로 올라가요 이제. 그럼 그쪽 부서에서 다시 이제 또 검토할까 안 할까? 아이고 또 그놈들 또 왜냐면 그거 하나만 하면 금방 해주는데. 거기도 일이 막 산더미 같이 쌓여 있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담당자한테 가서 우리가 접수하는데 좀 이렇게 쭉 설명해줘 이제. 그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한 담당자가 이제 이야기 해보면 담당 요거 좀 고치고 요거 문제가 있고 하면 또 그 수정해갖고 그다음 한 일주일쯤 있다가 수정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보통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또 이제 담당 팀장님 찾아 팀장님 제 요번에 올리는데 이게 좀 봐주실래요? 또 팀장 시간 잡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그 팀장 보고 나면 또 팀장도 가만히 있나 이거 오른쪽 좀 돌리봐라 이거 이쪽에 야 그거 너무 높잖아 이거 용전이도 가해 이러면 그 다음 또 수정해갖고 과장님 보고 하고 그거 보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두 달 걸려. 그것도 또 협의를 막 보내. 거기도 또 이제 아까 이제 구청에서 한 30개에서 60개 협의를 보내고 시에 가도 한 2, 30개 또 협의를 또 보내요. 그리고 몇 달. 그래서 이제 최종안이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을 올리자.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이제 어디서 보내는 하느냐면 도시계획과라는 게 있어. 시에. 그러면 이제 그 주거재생과가 재개발 같은 게 거기에서 이제 다 검토해서 의견 받아가서 싹 서류를 들고 도시계획과 보내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제 또 날짜 잡아야 되잖아요. 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그러면 이제 그것도 위원회 쫙 밀리가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한 두 달, 석 달 걸릴 거예요. 날짜 잡는 것만. 왜냐면 이게 위원회가 보통 2시부터 한 6시까지 4시간, 길면 뭐 5시간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한 3건이나 많아봐야 4건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한 달에 기껏 해봐야 몇 건 본다고? 한 8건, 많아야 8건 보는 거야. 그러면 막 밀리면 어떻게 뭐. 그럼 빨리 순서대로 이제 가야 돼. 그래서 가면 위원들이 보고 잘했어요. 오케이. 통과. 할까 안 할까?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깐깐한 위원회입니다. 그게 이제 뭐 건축, 도시 하시는 분도 있고, 교통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변호사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 25명이 있습니다. 서울시 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볼 때, 지적할까 안 할까? 하겠죠. 지적 한번 당하면 그게 다시 이제 어디로 와요? 주거재생과를 갔다가 구청에 담당과로 왔다가 조합한테 왔다가 조합은 설계자 다 불러오고 또 수정해서 또 만들어서 가는 거야. 그럼 몇 달 걸릴까? 1년 가뿐. 이게 현실이야. 왜냐면 수정하는 게 그러면 시에서 수정하라 한다고 수정 해줍니까? 주민들 받는 게 그래도 안 돼. 요거는 우리는 꼭 좀 요구하자. 주민들 또 요구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 도시계획업체가 지 맘대로 하면 탁탁 고치가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럼 수정했어. 오케이. 수정하면 또 관련 부서 또 협의 보내야 돼야 될 거 안 돼. 또 보내야 되지. 그러니까 보통 그게 뭐 정비계획 결정하는데 길면 4년, 5년 걸립니다. 제가 반포 1, 2사를 했는데요. 5년, 4년 넘게 걸렸어요. 그건 내가 한 건 아니고, 그거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별도 있었어요. 별도 한 회사인데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뭐, 컸다. 위원회를 4번 했어요. 위원회 4년 동안. 결국은 제가 뛰어들어가서 도시계획 업체가 또 해결 안 돼서 제가 정리하고 조합 설득하고 그 시에 설득을 해서 그걸 처리를 해줬는데 4년은 걸려요. 그럼 뭐 미리 돼야 안 되지. 정비계획에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뭐 명칭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들 분담금 추산액 산출. 아 이제 아까 동의를 해야 되잖아. 50% 동의해야 되니까 내가 돈을 얼마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이제 하지.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작년 11월 달에 이 법이 바뀌어갖고 이제는 내가 이게 이러한 계획을 갖고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이 분담금을 얼마 내야 된다는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게 돼 있어. 예, 산출하면 그렇게 이제 건축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비 계획 내가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하겠다 하는 동의를 해야만 그 동의서를 갖고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정비 계획 붙이는 거예요. 그 내용, 거기 보면, 토지 사유자를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 근거를 만들어야 돼. 그럼 건축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 내가 35층짜리 지을 건가? 49층짜리 지을 건가? 70층짜리 지을 것인가? 공사비를 내가 뭐, 600만 원 할 건가? 800만 원 할 건지? 1000만 원 할 건지? 그것도 다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 결정해줘야 돼. 우리는, 야, 이게 뭐, 문제가 있으니까 한 800만 원 정도 지금 수준으로 하자. 아니, 여기 분담금 넘치니까 600만 원으로 하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그리고 거기 맞춰서 수동분담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이제 600만 원짜리 집이나 800만 원짜리 집이 다르잖아요. 그 디자인을 뭐 어떻게 선택할 건가, 그 돈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층수를 뭐 25층 할래? 35층 할래? 50층 할래? 70층 할래? 이제 옛날에 그 박원순 시장 계실 때는 3종은 35층, 2종은 25층 이렇게 제안해 놨는데 지금 그 풀어버렸으니까 이제 좀 올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5층과 50층과 70층은 공사비 차이가 납니다. 많이 나죠. 왜냐면 그 높이 올라갈수록 구조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 이제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비용,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주민이 이제 결정해야 돼. 우리는 비용이 늘어나도 이렇게 선택하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주변의 분양가를 염두에 두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분양가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면 그러면 내가 한 700만 원 정도 투입하면 똔똔이 되지 않을까. 대통령제. 근데 그럼 야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높이도 결정해야 되고 금액도 결정해야 되고 그러면 그에 따른 아파트 수준도 달라지잖아요. 그걸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근데 그거 의견 조율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여러분들끼리도 경제 형편이 각각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 의견 조율하는 게, 그래서 준비위원회 되시는 분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럼 미리 이런 거 다 알고 준비를 하셔야 돼. 끝나고 나서 뭐 하려고 하면 시간 너무 걸리서 안 되잖아. 미리 딱 준비했다. 요때 뭐 하고 이렇게 딱그 프로세스 다 알고 하나씩 준비하셔야 돼. 그래서 시간 전략을 해야 돼, 시간. 이게 이제 도로, 공원, 뭐 이런 거 학교, 뭐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도 있고요. 용도, 아파트, 상가, 그다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게 이제 뭐또뭐 기부채납, 공공기여 하는 게또 있어요. 내가 이제 2종에서, 2종이 250%고 지금 3종이 300%. 근데 올라가면은 이제, 올라가면 또 이제 뭐 올라가는 것만큼 기부채납 얼마를 해야 되고, 그럼 기부채납 뭐 할래? 그럼 또, 또 그것도 문제라. 근데 그것도 구청하고 또 협상을 해야 돼. 내가 이만큼 뭐 기부할래 하면은, 구청 난안 받아. 그거 필요 없고, 그냥 임대주택 다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협상 과정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막. 그 다음에 환경 보전에 관한 것, 재난 방지에 관한 것, 이게 제일 골치 아프다, 요즘에는 이제. 교육 환경 보호. 학교가 북쪽에 있으면 이집못 져. 학교가 북쪽에 있으면. 그럼 건물은 확 낮춰야 돼. 왜냐면 일조가 걸리니까. 근데 이제 그 요즘은 막, 이게 너무, 이게 이제, 이거 서울시도 아니고 교육청이니까 서울시가 어째 뭐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학교가 걸리면 정부계나 뭐 이게 북쪽에 학교가 있으면 건물 높이를 확 낮춰야 되니까 확 낮추면 뭐가 문제예요? 사업성이 문제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학교 운동장이 1조에 걸린다고, 근데 사실 너무하더라. 내가 보니까. 근데 누가 그 반대하느냐면 학부모들이 반대. 근데 그 학부모는 누구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아이가 있을 때는 못하게 하고. 아, 하여튼 막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재개발은 세입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자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적어도 이 지역에 세입자가 뭐 얼마가 살면 최소한 우리가 옛날에는 17%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했으니까 그런 어떤 세입자 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이게 이제 뭐요 정비 사업에 대한 시행 예정 시기, 지구 단위 계획 뭐 이런 거 필요한 경우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또뭐 있어요? 조례로 정한 거. 이것도 봐요. 공공기여에 따른 현금 납부. 아, 이제 아까 내 용도에서 기부채납을 하든지 돈을 내든지. 근데 요즘 돈잘안 받더라고, 시는. 이게 뭐, 옛날에는 도로, 공원, 땅을 내놨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도로, 공원, 땅 내는 거는 서울시가 기부채납 안 받아. 거의 다. 근데 이제 뭘 받냐면 건물을 받아. 건물을. 왜냐면 그 주변 지역에 부족한. 그래서 어린이집. 오케이. 뭐 도서관? 또 마을 회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받을 부서들이 오케이 받으면 되는데, 그거 받을래 안 받을래 또다 물어봐야 돼. 구청에 가서. 구청도 지금 막 주거재생과가 과가 뭐 주관과인데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과들 다 물어봐갖고 뭐 이제 그렇게 해요. 어떻든. 예. 그다음에 뭐 정비 기반 시설 설치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거, 홍수 등 취약, 그다음에 뭐 안전 범죄 예방에 관한 거, 그또 조례로 정한대. 가구 또는 획치 임대주택 환경선 기존 수목은 어떻게 할래? 인구하고 주택은 얼마나 수용할 건데? 만약 이게 물길, 옛길이나 물길 뭐 문화재 뭐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으면 또 그거 딱 보존해야 되고, 뭐또 어떻게 구현해야 되고, 먼저 이래야 되고. 종교부지 있으면 또 골치 아프죠. 이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장애동. 그쵸? 예, 뭐, 아니, 난 모르겠고. 원래 그 50억에 한 거거든. 근데 500억 줬잖아요. 그죠? 500억 주려고 했는데 다시 더 달락해갖고, 야, 씨, 그럼 간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존치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뻗대, 그러면. 근데 사실 모든 종교단체가 지금 이게 우리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
다 골치 아픕니다. 협상하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왜냐면 교회에는 주인이 별로 없거든요. 보통 장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도 교회 다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의견을 수렴하기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의견만 내지 책임질 사람은 별로 없어갖고, 이게 협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가 생기죠. 그 몇 년 껐어요, 그것 때문에 협상한다고. 3년 넘게 껐던가, 뭐, 기억도 될 건데, 그죠? 그 뭐, 안 되죠. 그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일 텐데, 참 안타깝다. 종교부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다 결정한다고? 여러분이. 그럼 요거 이제 아이디어는 누가 낸다고? 아까 도시계획 업체가 한다 그랬죠? 도시계획 업체가 만들어서 할래요? 안 할래요? 이렇게 할래요? 저렇게 할래요?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준비위원회라는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지역 주민들이 단합이 돼야 돼. 의견 물어볼 때 빨리 답해줘야 돼. 뭐 가부 투표 하든지, 손 들고 하든지, 아니면 뭐 요즘 이제 카톡방이 많이 있으니까 카톡방을 이용해서, 야, 요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 할래, 안 할래? 찬성, 반대, 이렇게 의견 받아서 그런 걸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시로 올라갈 때도 그 올라가기 전 준비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해줘야 되고, 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보안 올라갈 때도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시간도 어마어마한 거야. 6개월씩 1년씩 지고 있어요. 서로 협의가 안 돼갖고. 주민들이 의사결정 안 해갖고 6개월씩 1년씩 막 주민들이 갖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거 이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계획을 아까 요 앞에 있는 거 12개, 여기 10개, 9개, 이 9개 더 있어요. 지금 더 있어요. 내가 그냥 요약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해서 그 정비계획 계획서에 포함시켜야 돼. 포함시켜 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규모, 예, 전체 예, 60%를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건립을 하는 것 의무화되어 있고요. 1대1 재건축한다고, 이거는 이제 뭐 강남은 요즘 최근 이제 압구정 사람인가 1대1 재건축한다고 지금 이제 계속 그렇게 하죠. 1대1 재건축하면 조합원에게는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30% 부분, 전용면적 30% 부분에서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자면 85제곱미터에 합치면 한 110제곱미터까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용적률에서 남는 거는 다 85제곱미터 이하를 지어서 일반 분양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재건축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이 결정돼서, 정비구역이 결정되는데 아까 몇 년 걸린다고? 근데 2, 3년 걸린다. 빠르게 하면 2, 3년 걸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이 결정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거. 정비구역 결정 후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갖고 이제 추진을.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초의 단체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뭐 한다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그래. 아, 오늘 이거 지금 강북이 하고 왔어요. 왜냐면 근데 이제 이분들이 선정이 되면 이분들은 이제 이게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절차법이 돼가지고 절차를 하나라도 어기고 놓치면 안 되거든요. 네.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이제 그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 해지 이제 한 사람들한테 이제 서울시가 지금까지 그 추진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한 40% 50% 지원했지, 지금은 70%까지 지원한다고 쓴 비용에. 왜냐면 조합이 중간에 무산돼 버렸으니까 조합이 공정이 떠버렸잖아요. 근데 뭐 설계비, 용역비, 다 돈 뭐 조합장 월급도 들어가고, 추진형 월급 들어가고, 이게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거 다 빚인데, 그 지금 추진했던 사람이 100%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검증을 해서 그 비용에 한 70%까지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서류를 이제 옛날 서류를 막 이게 뭐 10년 동안 했던 서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검증해요. 검증위원들이. 진짜 배추 장사 서류 만드는 것보다 더 엉터리를 만들면 돈을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 몰라. 근데 그게 하나도 인정 안 돼요. 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쓰는 돈은 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정비업체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선정. 근데 이 정비업체는 이제 주민들 동의받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절차에 관한 것들을 이런 걸 저분들이 잘 아니까 안내해 주고 그다음에 설계자 시공자 뽑을 때 이제 그런 것들 그 어드바이스 이제 아이디어도 주고 이제 그 검토도 해 주고 이런 걸 통해서 조합이 법률적인 걸 잘 모르는 걸 저 정비업 전문업자들이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요. 오늘 강북에다 지금 뭐 뽑는데 14개가 들어가 갖고 2시부터 했는데 1시 반부터 했는데 아까 5시 반까지도 못 끝났어요. 14개 업체가 들어가서 하나 뽑는 거예요 지금. 4개 뽑아갖고 총에서 이제 뽑는다 하더라고. 1, 2, 3, 4 뽑아가지고. 이제 이 업체를 뽑는 거지. 뽑고, 설계자 선정에 이제, 아까 설계자 선정해야 되잖아. 이제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에서 대충 건축물 높이는 우리는 50층 정도로 하고 경관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으니까 정비계획에서 어느 정도 용적률 딱 정해주거든. 용적률은 정해줘요. 뭐 295.8% 여러 가지 뭐 300% 이하니까 뭐 그렇게 정해주고 그다음 건폐율 얼마 정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차장이나 차량 동선이나 이런 게 대충 어디서 어디까지 공공봉행 통로 내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주택지를 흘고 아파트 지어버리면 안에 있던 도로들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옆에 재개발 안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요? 뺑 둘러가야 되잖아. 왜 그 사람 보고 뺑 둘러가라 그래? 자기네를 재건축하면서, 재개발하면서.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도로를 확장하기도 하고, 원래 내가 여기서 저쪽에 역까지 가야 되는데, 원래 가는 길이 있던데 이걸 없애버리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다 공공공인 통로를 내라. 뭐 이제 이런 걸 다 정해요. 공공공인 통로를 내라. 원래 내가 다니던 길이니까. 이 중간 길은 좀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기본 도로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누가 하냐면 이제 설계자가 선정해서 설계자는 이제 요것도 4명을 뽑아가지고 4개를 뽑아서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4개를 뽑아서. 만약에 4개가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뭐 3개 들어오면 3개 갖고 하고 4개 이상 들어오면 4개만 뽑아서 총회에서 여러분이 총회에서 결정 안 하면 이게 대의원에서 결정하면 안 돼요. 총회에서 결정. 그래서 이제 설계자를 선정하면 뭐 계약, 설계비, 설계기간 무슨 조건들이 쫙 붙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검토를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조합에 있는 분들이 뭐 그런 계약서를 검토할 능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비업체가 하든지, 아까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하든지, 또 큰 데는 보통 이제 단지가 좀 큰 데는 변호사, 그 자문 변호사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약의 허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비 사업 시행 작성하고 조합 설립인 걸 웬 준비 업무도 하고 이제 추진위원회가 왜냐면 동의를 받아야 이제 3분의 1을 75%를 받아야 되니까 추진위 운영 규정 작성하고 토지용 소유자 동의서를 접수하고 조합 설립위원 창립 총회를 기대하고 조합 정관의 총안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위원회가 한다. 추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조합 이제 설립하죠. 이거는 이제 재건축인데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요 관계없이 어떻든 전체 이게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이제 조합. 이미 이제 추진위원회 할 때, 정비제 결정할 때 내가 이제 추정 분담금 아까 대충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정비계획 수립해서 조합 설립까지 몇 년 걸릴까요? 빠르면 한 2, 3년, 길면 5, 6년. 그러면 추정 분담금이 5년 지나면 어떻게 뭐 싹 다 바뀌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조합이 설립돼요. 조합 설립이 되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정확하게 법 인격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조합이 설립 법 인격 결정되고요.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돼. 이 반드시 이거는 총회에서 받아야 돼.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조합을 요렇게 저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기본 표준 정관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는데 우리 조합에 필요한 조항을 따로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은 이렇게 운영하겠다. 헌법하고 똑같아요. 이 정관을 어기면 못, 그래서 조합이 뭐 어떻든 조합의 총회에서 정관이 만들어지면 요 정관대로 해야 돼. 그렇게 정관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표준 정관이 있고 각 개별 조합마다 추가를 달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냥 예전에 공부만 해야 되지 뭘 달아야 되는지. 그냥 예를 머리, 이제 머리 다 빠질 거 이제 공부하시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의 차입. 돈을 어떻게 차입할래? 그래서 요즘 이제 시공 이제 그 추진위원회 구성하면 이제 시공자 선정할 수 있게 지금 바뀌었어요.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시공자를 선시공할 수 있어요. 왜냐면 돈 대줄 사람이 있어요. 조합원이 원래는 돈 조합은 돈 그다가 갖고 조합 운영에 추진위 운영하고 조합 운영했는데 그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대부분 옛날에는 시공자를 먼저 선정해서 시공자가 차입금을 주고 그걸 갖고 조합 운영했죠. 그런데 한때 이제 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시공자를 선정하라고 돼 있다가 지금 그 조금 이제 땡기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 받고 이제 저희들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도 돈을 빌려줘요. 되면 왜냐면 조합이 이제 뽑히고 나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조합에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총회에서 표기를 해서 주민들이 오케이 해야 돼요. 그 조합 이사회나 대의원의 적기를 결정해서는 효력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 예산 상위에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이제 사업비는 뭐 그 여러 가지고 뭐 조합 임원에 대한 어떤 뭐 월 인건비, 그다음에 조합 관리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무실 비용, 직기 비용, 우편 비용, 뭐 통신 비용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체를 다 뽑잖아요. 이제 다양한 업체를 뽑습니다.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비용들, 이런 것들 중에서, 시공자 설계자 및 감정평가 등의 선정 및 변경. 이게 변경하는 것도 해야 돼. 시공자. 정비 전문 관리 업자의 선정 및 변경. 이건 이제 원래 아까 추진위원회 쪽에도, 추진위원회에서 했잖아요. 그죠? 보통 추진위원회에서 한 거, 설계사무소도 추진위원회에서 뽑아요. 뽑은 거는 요 재건축 설립할 때 요 총회에서 추인하는 거야. 아, 그때 추진위에서 뽑았던 설계사무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감정평가 법인. 감정평가 법인은 그때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 필요할 때마다 다른데 그걸 다 추진위에서 했던 것을 조합 설립 총회할 때 인정을 해줘야 돼. 전부 다. 그래야 그게 유효하게 되어 있어.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예. 정비사업비 조합원 분담, 조합원별 분담 내용. 사업 시행계획 작성 관리 채용 계획. 이건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할 때 조합 해산, 청산금, 비용 조달, 조합 합병 해산, 대의원의 선임 해임, 건축물의 설계 계획 변경. 이제 설계 변경이죠. 이 설계 변경은 계속 돼요. 왜냐면 뭐 할 때마다 이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완벽하게 했으면 제일 좋은데 사정이 바뀌면 또 설계 변경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5층 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오세훈 시장 오니까 야 풀어 갖고 50평 하자. 그럼 설계 다시 해야 되잖아. 몽땅당. 여러분 뭐 또 우리가 이제 정비 계획도 원래 여기다 학교를 이쪽에다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학교를 또 저쪽에다 하라고 하면 설계 또 전부 또 다시 해야 되잖아.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다 총회에서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재산과 직결되는 것은 다 총회에서 받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공공지원조합 직접 설립제도라는 게 있는데, 추진위원회 생략하고 바로 조합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추진위원회 생략하고 바로.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정비계획 입안한다고 제안했잖아, 그죠? 제안하면 그 동의서 징구할 때 공공지원조합 직접 설립 찬반 여부를 별도로 하나 더 받아. 그리고 구청장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위촉하는데, 이때는 조합이 아니, 추진위원회 아니고 주민협의체라는 거예요. 이게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변호사, 건축사 등 이런 데 전직 공무원 이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조합하고 관계없이. 이 사람은 뭘 하냐면, 그다음 주민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하냐면, 부위원장을 선출해. 토지 등 소유자 과반 이상 참여하는 서면, 현장 투표에서 다득표자를 부위원장. 이거는 주민대표. 주민대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조합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떻든 그러니까 어떤 동의, 제일 많이 투표해야 되고. 위원은 최소 10명 이상. 이거는 구청장이 선임해. 이 사람들이 이총 이끌고 나온 게 전문가. 전문가가 위원장을 해갖고 뭐냐면 창립,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진력이 없어. 그리고 요 주민협의체가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게. 여기 보통 한번 1년이나 1년 반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것도 이제 주민들한테 그런 계획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조합장이 아니고, 이거 이제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이제 제3의 인물이잖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설명하고 그걸 이제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그 부위원장은 그래도 주민대표를 뽑아서 이제 이렇게 고 협의체가 설명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조합 설립 동의서를 4분의 3 받으면 이 사람 조합 설립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가 근데 요거는 기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주민들이 좋아할까 좋아할까. 주민은 좋아하는데 추진 주체들이 좀 욕심부리면 예.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근데 또 이게 조합 방식으로 신탁 방식으로 가요. 신탁 회사를 선정해서 가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처음에 준비위원회 했던 준비위원들이 내가 조합장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는 순간 복잡해집니다. 그건 이제 욕심들을 좀 이제 내려놔야만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이제 가급적이면 이걸 썼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데 직접 아직까지 한 데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금년 초에 아마 이런 제도가 다시 도입되었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공사 시공자하고 설계자를 선정해야 돼요. 아까 이제 이게 그 설계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총회에서 선출하면 돼요. 아까 이제 경쟁 입찰로 되는데, 경쟁 입찰이 입찰할 때는 수익이다. 경쟁 입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들어오면 4명까지 뽑고, 뭐 3명만 들어오면 3명만 갖고 어쨌든 총회 올려서 하나를 뽑는다. 근데 여러분 어떤 설계사무소가 좋은 설계사무소예요? 그 회사 크기가 뭐고 하나? 예. 이게 참. 홍보를 해요. 이익을 많이 남게 해주는.
근데 이익이 돈입니까? 이제 제가 아리팍 할 때 조합장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이게 뭐 한영기 조합장이라고 이제 젊은 분인데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제일 꼭대기 한강 제일 한강의 제일 면한 부분 제일 꼭대기에다가 두 개 층을 60평 60평 두 개 층을 터서 카페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조합장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비용이야 얼마인데 그 저기 5천만 원씩 해도 그 120평면 6천만 원이 그지? 600억이 네, 60억이잖아. 그게 어딘데 뭐 내가 생각해 보자고. 이 전체 이 사업에 60억은 얼마 돈도 안 되거든. 그게 입주해서 들어와 사는 사람 입장에 보면 그게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자, 옆 아파트 이게 재건축 추진하는 주체하고 그게 들어사거나 들어와서 사시는 분하고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진하시는 분은 돈을 조금이라도 덜 드리고 싶고 근데 들어와서 사시는 분은 이 아파트가 살기 좋은 아파트 돼야 돼. 쾌적한 아파트 돼야 돼. 좋은 아파트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설득을 해서 야 그거 생각해봐라. 너 부부싸움 하다가 그게 저녁에 올라와서 둘이서 커피 한잔 마시면 야경 석양이 딱 한강 바로 딱 붙어 있는 거니까 야 경치도 좋고 하이도 되고 좋잖아 이런 게 있는 아파트가 그때 그 당시 처음 2013년도니까 지금은 이제 많아요 지금은 굉장히 많으니까 2013년도니까 그걸 설득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바로 또 그 옆에 동은 그 옆에 동도 똑같이 50평 50평짜리인데 두 동 그 두 개 층 흘러갖고 제일 꼭대기 제일 좋은 전망에다가 뭘 지었을까? 어린이 도서관 지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서초구청장님이 그때 이제 그 어린이집 그 이제 유치원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기준에 따라서 1,700세대인데 40명분 어린이집만 지어주면 돼 이제 기존에 우리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 그냥 40명만 하면 되는데 구청장님이 200명을 더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날 보고 이렇게 설계사무소가 그런 것도 하나 해결 못 하고 막 구청장 해달라고 하는데 뭐 허가 안 해준다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랬다고 설득했죠. 생각을 해봐라. 구립 어린이집은 아마 제일 비쌀걸 이 동네에서 이게 좀 서초에 근데 서초니까 이거 없잖아 생각해보라 이게 만약 하나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할까 집값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줄 섰거든요 지금 그게 240명짜리인데 정원이 지금 임신만 하면은 등록한데 못 들어가려고 그럼 그 아파트 가격을 유지를 누가 해요 그래서 수요가 유지해요 그래서 좋은 설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아파트 평면 뭐 평형 켜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좋은 설계가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그 5천 세대짜리 짓는 데는 600명을 했어요. 300명 300명 제가 야 우리 하자 조합장님이 근데 거기는 이제 조건이 좋은 게 5층짜리 아파트였거든. 5층짜리니까 그 용적률 70%인데 이게 300% 되니까 여유가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우리나라 문화시설 다 들어가 있어요. 수영장 100m 길이에요. 레인이 5개, 5개, 10개예요. 우리나라 100m 수영장 없습니다. 아파트는. 그럼 그래 해도 돈 남거든 거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는 그 제안을 하고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 주는 거다. 이게 이제 좋은 설계예요. 여러분 이제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아파트가 예. 요즘 뭐 직장 요즘 뭐 우리 코로나 바람에 재택근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북카페 있어야 되잖아요. 아파트 단지 안에. 그죠?
그럼 북카페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야 1층에 그 비싸게 어떻게 하면 그게 그 북카페를 저 강북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저 다른 나라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자기 동네 자기 주민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게 좋은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자가 선정이 되면 이제 몇천 4개 설계자가 되면 이제 유람을 가십시오. 그냥 심심하니까 야 우리 한번 돌아가 보자. 네가 설계한 거 어디가 되지? 쫙 돌아보고 물어보면 되잖아. 그 동네 주민들한테 당신 사는 게 괜찮아요? 뭐 불 찬성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원베일리 한번 가십시오. 담장이 없어요. 우리 집 담장도 없는 아파트 어떻게 근데 들어가려고 하면 막상 좀 쭈뼛쭈뼛해 너무 집이야 그지? 근데 요즘 담장 설치 안 합니다. 근데 디자인을 잘해서 담장이 있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들어가기 조금 불편한데 잘 해놨습니다. 아마 그런 아파트 지금 우선 조경이 뭐 저는 극찬하고 싶을 정도로 잘 해놨는데 한번 구경하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고 아 그래서 이 설계사무소가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 물론 우리 이제 작품을 제안하기 때문에 그 작품 보고 선정하긴 하는데 그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뭐 그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 좋은 또 시공자 뭐 시공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공사 잘해야 되니까 시공자는 누구 뽑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 쭉 있잖아요. 수혈이 철근 앞에 먹는 시공사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여튼 제가 저도 건축쟁인데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시공회사들이 시공하는 아파트 가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발품을 팔아야 돼. 아니 조합 이사 대입 말고 조합원들도 발품 파세요. 팔아가지고 심심하니까 가서 뭐 커피도 한잔 마시고 한 서너치 이렇게 모여서 택시 하나 대지러 가면 되잖아.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구경도 하고 안목을 넓혀야 조합 대의원이나 이사나 조합장한테 부탁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공사비 얼마 5만원 더 내라 10만원 더 내라 거기에 신경 쓰다가 보면 그런 건물 짓습니다. 설계자 입장에서는 뭐 주민들 요구들이 지지해야지 뭐 하려고 괜히 쓸데없이 복잡하게 그렇게 귀찮게 해서 해요. 설계 때 대충 해볼 때지.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귀찮으니까 설득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건축이 되면 100년 동안 못 짓습니다. 솔직히 지금 옛날에 우리 그 땅 한참 지을 때 우리가 뭐 그때 예, 80년도 그 저 노태우 대통령 200만 원 왔을 때 회사 중국산 철근 막 써갖고 급하게 지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철, 지금 단단해. 모터 들어간 데도 쎘는데. 그거 지금 이제 30년, 40년 돼서 철거하고 다시 진다고 하는데. 지금 재건축하면 100년 갑니다, 이제는. 철근 빼먹어도 되나? 철근이, 물론 이제 안전성이 있어요. 이게 여유가. 보통 우리가 계산상 한 3배 정도 안전 여유를 듭니다. 근데 이제 그건 진짜 잘못된, 그거는 말도 안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는 진짜 뭐,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그건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요. 감리사한테 맡기지 말고 그 주민 감시단 만드세요. 그 안에 건축하시는 분들 토막에서 있잖아요. 조합원들 중에. 근데 조합 준비위원들 조합 그 조합장이나 이 추진 주체가 그런 걸 꺼려해요, 솔직히. 그런 거 두는 거. 이제 그런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뭐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둘러보고 원래 입주 전 한 달 전에 둘러보게 돼 있지만 그거 말고 조합장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할 때 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장 둘러보고 잘 잘못 찾아보고 지적하는 게 어떨까? 뭐 그렇게
그게 조합장과 여러분이 이제 조합원들과 이제 협의가 잘 되어 있는데, 그걸 서로 견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협력한다는 관계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강의는 요 정도 하고요. 뭐 질문 있으면 한두 개 받고, 예. 가겠습니다. 요 정도 하면 되겠죠. 이게 왜냐면 또 남겨놔야 이게 좀 여름이 다음에 또 뭐 그지? 강의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요 다음 것 강의 요대로 연속해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정도 제가 강의하고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